완벽한 가라는 진짜다 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유튜브로 평소에 써랑설레 잘 보고 있는 시청자예요. 최근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랑 통화하다가 국방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제가 군생활할 때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저도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요. 때는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대대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마다 대대장님의 교육이 있었죠. 말이 교육이지 워낙 병사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시는 편이라 가벼운 농담이나 가끔 임금부대 사고 사례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조심하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대대 인원 전체를 모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때는 사단 내에 엄청 큰 사건이 있거나 우리 부대 내에 사고가 있을 때 말고는 잘 부르지 않기에 뭔 일이 났나 하면서 다들 집합하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옆에 인솔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던 관측장교에게 물어봤습니다. 관측장교님, 저희 무슨 일 있습니까? 큰일은 아니지 말입니다. 대회장님한테 직접 들어봐. 도대체 뭐길래 말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합 장소로 도착하니 대대장님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완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교육을 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정색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이 났나 있긴 한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을 쉽게 못 대시는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아 참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 참. 대대장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저희 부대가 있던 곳은 양주였고요. 병사들은 출타 시에 보통 양주역이나 의정부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호선의 종점은 소요산역이며 소요산, 동두천, 양주, 의정부까지 꽤나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타 시간에는 병사들이 꽤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많이 보이죠. 근데 어떤 한 시민이 이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병사들이 본인 출근 시간대에 미리 좌석에 앉아있으니 자신은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라며 병사들의 출타 시간을 시민들 출근 시간대 뒤로 늦춰달라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의정부 서울 출퇴근 차인 것 같은데 소요산이나 동두천 양주의 부대가 의정부보다 전에 역들이니까 당연히 병사들이 미리 앉아있었겠죠? 하씨 나 앉아서 출근하고 싶은데 군발이든 맨날 여기 앉아있네 괘씸하네 뭐 이런 사고 구조가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에서 내려온 건지 군단에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하 부대들한테 이 민원이 내려왔고 대대장님이 다른 간부들도 저희들한테 이걸 전달하기가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쉽사리 말을 못 대는 겁니다. 결국 출타 시간을 늦추는 미친 짓을 할 수는 없으니 자리가 있어도 웬만하면 서서 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는 별 지랄들을 다 한다 라면서 혼잣말을 하셨고 저희 보호관님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라면서 대신 분노해 주셨죠. 병사들은 아니 이게 말이야? 반응들과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누가 뒤통수 후려친 것마냥 어안이 벙벙한 반응들이었죠. 저는 당시에 일병 말이었고 그때까지 적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이나 친구들, 여자친구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참 저 민원 듣자마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면서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우리도 다 돈 내고 타는 건데 공짜로 타는 것만 뭐 말도 안 하지. 애국심이 정말 활활 불타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처럼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아니어도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을 그따위로 보면서 안 입고 와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드네요. 앞으로 처우 개선이나 대우를 잘 받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민방위 예비군 선배님들과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 후배님들까지 다들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 저라도 대신해서 전하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완벽한 가라는 진짜다 라는 이상한 닉네임으로 썰의 신뢰도를 대폭 낮추는 닉네임의 썰이었습니다. 군인이 자기보다 후배라고 동생이라고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군인들을 좀 이렇게 괄시한다고 니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민원 집어넣은 님 잘 들으세요. 출근할 때 군인들이 출근 시간에 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앉아서 못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출타 시간을 좀 늦게 해달라? 그걸 민원이라고 그러냐.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군인은 돈 내고 탄 거 아니야? 군인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층도 아니야?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객이 아니야?
게다가 나아가서 네 대신해서 지금 근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 근무 쓰다가 집에 잠깐 가거나 뭐 잠깐 어디 휴가 가기 위해서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개념이 없으니까 나도 반말로 말할 거야. 민원 넣은 새끼야, 잘 들어. 그러면은 고맙다는 마음은 못 들어도 아 오늘 자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막 거기다가 대고서 군인들이니까 저 출타 시간을 뒤로 밀어달라 그러면 걔네들 그러면은 뭐 12시에 나가란 얘기야? 11시에 나가란 얘기야? 너 몇 시에 나가는데? 너 뭐 얼마나 좋은 회사 다녀서 몇 시에 나가는데? 네가 더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해? 네가 시간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네가 거기 근처 가서 살아. 왜 여기서 지랄이야 이 X나. 아니 애들 안 그래도 어린애 씨발 끌려가가지고 쥐도 아무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갈 예정일 거 아니야. 아니면 여자면은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감 능력이 그렇게 막 많다며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씨 공감을 못해 사이코야 뭐야 씨발 소시오패스야 뭐야 어떻게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씨. 딱 보니까 뭐 완전 이상한 새끼가 그냥 민원 집어넣은 거 그게 무슨 군단까지 올라가가지고 무슨 애들한테 이런 게 공문이 내려오고 애들 짜증나게 하냐. 그냥 뭐 가서 챙겨주고 진짜 미국처럼 뭐 땡큐 유업 뭐 그러 안 해도 그냥 씨발 일반 시민으로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군인 뭐 씨발 뭐 노예예요? 뭐 카스트 제도 인도야 뭐야. 뭐 군인 보면은 뭐 내가 귀족 된 거 같아? 또 아닌 거 같고 막 쟤네 뭐 무슨 뭐 캠프 다니고 있는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민등록증 까고 신청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 그리고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녀. 자기 이름 석자 꺼내놓고. 그리고 전쟁 나거나 어디 이동해야 되고 그럴 때 군대에서 서비스 하나도 못 받게 쳐내버려야 돼. 저희가 보호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옆으로 빠져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버려야 돼. 지금 숨 쉬면서 민원 집어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애들이 북한 경계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뭔 개지랄 하나 레이더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민원 쳐넣고 그럴 시간이 있는 거지. 너 씨발 머리 위로 핵폭탄 날라다니고 미사일 날라오고 막 와가지고 총칼로 갔다가 막 쑤시고 총 쏘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 집어넣으면서 출타를 시간을 늦춰주세요 이러고서 손가락 쓸 시간이 있겠네. 손가락 다 날아가서 어떻게 쓸 거야. 손가락이 다 잘렸는데 이 안 그래도 씨발 고생하고 있는 애들한테 개 하고 있네. 너 미발 넣은 새끼 나한테 씨 민원 넣어봐 같은 거 유튜브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클릭해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없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저런 새끼들 없어요. 부작용 같은 새끼들이야. 걱정하지 마. 몇 놈 없어져. 열심히 나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 좋아.